잠시 후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하신 후 영령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제43회 전국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유령제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온몸을 던진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군 영웅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정신에 애도의 마음으로 추모하고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령제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께서 자유소의 정신으로 조국을 지키는 역사와 희생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일에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튼튼한 안보와 평화 위에서 희망의 미래로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모든 국가 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